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선생님 정재현입니다. 자,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어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이렇게 또 복을 전달해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할게요. 근데 사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2021년도에 당연히 다른 복도 드리고 싶지만 무엇보다도 토익 졸업이 되겠죠. 토익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월 달에 진짜 열심히 할 건데, 진짜 열심히 하는 프로그램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월화수목 4일을 만날 거예요. 언제? 아침에 10시 30분에. 10시 30분에 만나서 뭘할 거냐? 자세한 사항을, O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시면 OT를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유튜브에 정재현 영어, 영어는 맛있지? 라는 느낌으로 꿀단지입니다. 이렇게 치셔서 들어가시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영단기 유튜브가 있죠. 어느 쪽에 들어가셔도 해당 여기에 관련된 짧은 OT 영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OT 영상을 보면서 아 맞아 저거 내 얘기야 라고 좀 공감하신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또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꼭 보시고 그리고 강의를 계속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해 주세요. 지금 1월 달에 토익을 졸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획이 뭐야? 지금 계획을 다 써보라고 말하고 싶고 한 분씩 한 분씩 상담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자기의 점수 목표 있잖아요. 그 목표 점수에 알맞은 교재와 본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겠지. 그치? 그걸 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배운 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즉 문제풀이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초체력이 필요합니다. 기초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체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RC 점수가 순식간에 오르는 거거든. 통으로 오르는 거거든. 그 통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공부를 하겠지만 아침 10시 30분 언제라고요? 10시 30분 언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매일 만나서 이 중에 3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우리가 파트 7, 실제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장이죠. 그것도 단서로 나왔던, 요 해석 못하면 문제 못 푸는 그런 문장을 해석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라서요. 좀 공지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잘 들어주시고. 우선 수업 준비물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손, 채팅창. 쓸 수 있는 손. 이 손이 왜 필요하느냐? 왜냐면 해석할 거잖아요. 해석을 누가 하는 거지? 내가 도와주는 거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니야. 니야, 니 지금. 강의 듣고 있는 니. 너. 그대. 그대가 혼자서 덩어리로 해석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 만약에. 내가 휴대폰을 그냥 보고 있어요. 채팅 힘들어요. 그러면 입으로 말해줘. 근데 손이 있으면 채팅창에 뜻을 써줘야 돼. 수업 준비물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브레인, 뇌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할 건데요.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 따끈따끈한 기출입니다. 따끈따끈한 최근, 정말 몇 달 안 된 따끈따끈한 기출 문제의 포인트가 그대로 살아있는 기출 단서. 예, 포인트가 다 살아있는 문장입니다. 요걸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죠? 30초 드립니다. 30 동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한다. 준비, 시, 집중하세요. 읽고 푸세요. 푸신 분은 답을 A, B 중에 하나 적습니다. 30초 끝났습니다. 정답 B. 사실 이게 11월 달 문제인데 11월 달 문제인데 맞히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됐지? 간다. 해석을 할 수 있는 덩어리를 보여줄 거야. 쓰세요. 또 쓰세요. 3 months ago. 세 달 전에. 어렵지 않고. 덩어리. 또 쓰세요. 그쵸? 어떻게 돼요? 바하마에 있는 한 타운이죠. 꾸며주죠, 그죠? 뒤에서 꾸며줍니다. 타운인데, 소도시인데, 어디에? 인, 바하마. 요런 건 사실 우리가 파트 7이고 파트 5, 6을 해석할 때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B라는 곳에 있는 한 도시죠? 되세요? 앞에서부터 뒤로 갑니다.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합니다. 뜻 적으세요? Minutes from a train station. 무슨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Minutes. 몇 분 안 걸린다. 몇 분 안 걸린다. 가깝다. 어디에서 몇 분 안 걸려? 기차역에서 몇 분 안 걸려? 무슨 말이야? 기차역에서 가까운. 표현 기억해 주세요. Minutes from a station. 그죠? 여기서 가까운이에요. 그럼 앞에 just 붙었어요. 뜻 쓰세요. 잘 쓰고 있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Just가 붙어서 just minutes from a train station. 요 정도가 한눈에 의미가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표현이 익숙하면 가능합니다. Just는 강조할 뿐입니다. Just, 단지 몇 분밖에 안 돼. 가까워져. 그죠? 다시요. 앞에서부터 뒤로 갑니다. 가까워. 어디에서 가까워? 기차역에서 가까워. 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기차역에서 매우 가까운. 넘어간다. 자, 이거 뭐야?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합니다. 눈은요. situate 보는 순간 어제 위치하고 있는 앞에 뭔가 명사가 있었겠지. 얘를 꾸며줄까? 그러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야? 묶입니다. 아하, 아주 가까워. 어디에서? 삐리리 R이라는 기차역에서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이죠. 기차역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렇지, 잘하고 있다 지금. 빨리 넘어갑니다. 자, 앞에서 뒤로 갑니다. Town, 읽었어요. Town, 소도시인데. 아, 읽었어. 어떻게 돼? 아, 위치하고 있어. 즉, Town의 위치에 관한 설명을 해주겠네. 매우 가까워. 어디에서? R 기차역에서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있는 소도시. 되죠?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내가 완벽하게 의미를 적겠다보다는 의미가 한눈에 싹 앞에서 뒤로 가면서 들어오면 돼요. 덩어리 decided to finance. 무슨 말이야?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를요? finance. 중요한 단어죠. 재정적으로 지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 돈을 주겠다는 거야.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넘어간다. Building of a bridge. 쓰세요. Building. 건설. 무엇의 건설? 그렇지. 다리의 건설. 그 다음 갑니다. 덩어리로요. 갑니다. 어떻게 돼요?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 돈을 대주기로 결정했어. 어디에? 다리를 짓는 것에. 그렇지. 다리 건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체 의미가 들어옵니다. 갑니다. 여러분, 재정을 결정하다 아니었어요. 재정을 결정하다 아니고요. Decided to finance. Finance는 돈을 대주는 거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거야. Finance의 정확한 의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Across는 건너서, 가로질러서죠. 어떤 역시 B는 그냥 이름일 뿐이야. 아, 무슨 B라는 강이죠. 강을 건너서가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죠? 바하마스 강을 가로지르는. 그 다음이요. 어떻게 돼요? 앞에서 뒤로 갑니다. 강입니다. 아니, 뭐야? 다리. 다리가 어떤 다리? 그렇지. 어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죠. 그죠?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 묶어서 꾸민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눈은 앞에서 뒤로 가면서, 아, 강. 어떤 강? 가로지르는 강. 어디 무슨 리버를 가로지르는 강. 됐어요? 아니, 강이 아니라 여러분, 다리. 자꾸 다리를 나 강이라고 하지 왜? 다리가 서운해하겠네. Project which. 뭐야? 그렇지.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말이 나오겠네. 아주 간단합니다. 어떠어떠한 프로젝트가 될 뿐이죠. 자, 그 다음 어떤 프로젝트야? Which 나오는 순간? It's now nearing completion. 쓰세요. 의미 적으세요. Nearing completion. 무슨 말일까? Near, 동사일 때 가까이 이르다, 거의 되다, 완료가 거의 되다.
다시요, 덩어리를 해석해서 어떤 말이요?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이네. 어떤 프로젝트야? 아, 거의 끝나가는.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있구나. 거의 끝나가는 프로젝트. 다 완료됐어. 됐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거의 완료되어가는 프로젝트. 이뜻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near, 가까이 이르다. completion, 완성에 가까이 이르다. 덩어리로, 낯설은 표현 덩어리로 들어오셔야 돼요. 단어도 배우고 뜻도 정리하면서 문장 해석이 바로바로 되기.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덩어리로 학습했어요. 자, 이제 얼마나 문장이 제대로 보이는지 같이 가보겠습니다. 3개월 전에 소도시인데, 어디 어디에 있는 소도시가. 근데 이 소도시에 관한 설명이 또 나오고 있어요. situated를 보는 순간 뭐야? 아, 이 소도시에 대한 위치를 설명할 뿐이구나. 소도시가 가까워. 어디에서? 어쩌고 기차역에서 가까워. 그런데 이 소도시가 뭐했어? 결정했어. 뭐 하기로? 돈을 대주기로. 어디에 돈을 대줘요? 아하, 강, 아니, 자꾸 강이래. 다리 건설에 돈을 대주기로. 그죠? 근데 이 다리에 관한 설명이야. 다리가 어디를 가로질러? B라는 강을 가로질러는 다리일 뿐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살짝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이 나왔어요. 뭔가 문장이 길다랗게 쭉 나온 상황에서 컴마 다음에 a project 하고 나왔습니다. 요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기출 문제였습니다. 왜? 프로젝트에 관한 걸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굳이 봐주시고요. 그럼 뭐예요? 뭐 어쩌고 길게 설명 나오고 a project 하고 나왔죠? 이거 무슨 말이야? 앞에 나온 어떤 부분이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렇게 콤마로 얘기하면 동격이라고 말하죠. 뭐 동격이란 말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프로젝트가 뭔데? 다리를 짓는다. 그죠? 어렸을 때 브릿지를 강이라고 해야 하나? 아닌데. 다리를 짓는다라는 이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프로젝트가 어째? 현재?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간다.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해석해야 되겠지? 보기도 파트 7 기출 분석해보면 짧은 하나는 상당히 짧은데 긴 애들은 또 상당히 길어요. 이게 좀 길이가 있는 편이죠. 해석이 바로바로 되든가? 해석 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어쩌고 기차역 적으세요. 계속 적으세요. 덩어리로 들어와야 돼요. 어쩌고 기차역? 그죠? 뭔데?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무슨 말이야? 돈을 대줬다. 돈을 대줬다. 그죠? 하나 갑니다. 말려. 이 정도는 덩어리로 들어와야지. 이제 어허, 건설. 뭐야? 어떤 B라는 다리의 건설. 됐죠? 그래요. 네, 문장 엄청 깁니다, 지금. 다리 건설 됐죠? 자, 그래서 보세요. 해석 다시 갑니다.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아, R이라는 기차역이 돈을 대줬어. 바하마 거리에.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요. 프로젝트 돈 대주기로 결정한 곳은 어디였어요? 타운이었어. 어떤 타운이었지? 트레인 스테이션이 아니었어. 그죠? 파트 7의 오답 보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많이 구성이 돼요? 지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체가 틀렸죠? 주체가 잘못됐어요. 요 내용은 있지만 주어가 안 맞습니다. 오답입니다. 그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 간다. 타운입니다. 타운. 눈이 갑니다. 앞에서 들어갑니다. 타운. 어떤 타운이야? 아, 가까이 있어. 기차역에 가까운 타운이에요. 아까 minutes from 봤었죠? 그죠? 가깝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에? 어떤 역에서 가까운 타운이 가겠습니다. 한 소도시. 그렇지? 덩어리 해석 쓰세요. is currently involved in 현재. 현재. 개입하고 있다. 현재 어디에 연루되어 있다. 어디 참여하는 거죠? 개입되어 있는 거죠? 연루되어 있는 거죠? involved in 어디에요? 건설 프로젝트에. 건설 프로젝트에. 그렇잖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어. 그것은 바로 프로젝트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뜻이지. 다시 덩어리로 다시 봅니다. 해석 연습 잘 됩니다. 아, 앞에서 뒤로 갑니다. 타운, 소도시야. 어떤 기차역에 가까운 소도시가. 그죠? 현재 개입을 하고 있어. 어디에? 건설 프로젝트에. 맞습니다. 그쵸? 오케이. 여러분, 현재 포함된 이라면 곤란합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어디 연루되어 있어? 얼리에 개입되어 있어? 참여하고 있어?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쵸? Be involved in.
어디에 개입되어 있다. Be involved in. Be involved in. 따라합니다. Be involved in. Be involved in. 한 번 더요. Be involved in. 오키도키 넘어갑니다. 정답 그래서 B가 됩니다. 됐죠? 추가 기출도 잡아줄게. 시험에 나왔던 거야. 출제됐어요. 출제 안 된 거 여기 안 적습니다. 출제된 것은 반복됩니다. 어떻게 하냐고 토익 시험 20년 봐보세요. 그러면 압니다. 누가 20년 봤어요? 정재현 선생님. 그래요. 자, OX 퀴즈 갑니다. 여러분. 자, 이건 OX 퀴즈 또 하려면 봐야 되겠죠? 문장 해석 바로바로 보기 해석 덩어리로 갈게요. 준비되세요? 눈에 보이는 덩어리는 다 해석해버려. 다 먹어치워버려. 간다. 건설 프로젝트. 끝났다. 3개월 전에. 건설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 3개월 전에. 맞아, 틀려. 틀려요. 왜 틀려요? 왜 틀려요? 좀 이따 제가 또 문장 보면서 얘기할게요. 갑니다. 그 다음. 그렇지, 이제 한눈에 들어옵니다. 타운. 어디에? B라는 곳에 있는 타운. 이제 한 소도시가 is close to 무슨 말이고 가깝다 가깝습니다 어디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요? public transportation 정말 많이 나오지 토익에 진짜 paraphrasing 많이 되는 애 중에 하나죠 이게 뭔데요?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 대중교통에 포함되는 거 말해보세요 기차 지하철 버스가 다 paraphrasing 돼서 train, public transportation. 따라합니다. public transportation. 한 번 더요. public transportation. 한 번 더요. public transportation으로 출제됩니다. 대체 대중교통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어디에 돼요? 바하마의 한 도시가 가깝습니다. 대중교통에.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바하마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가까웠어. 어디에? 대중교통에 가까웠어. 맞습니다. 3개월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타운이 결정했어요. 돈 대주로 결정했지. 그 다음에 지금 프로젝트가 완성돼가고 있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왜 3개월 전에 완성이 됐겠어? 그러나 이런 식으로 지문에 나왔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토익은 오답 보기를 잘 만듭니다. 됐어요. 자, 이제 핵폐! 핵심 패러프레이징. 파트 7의 패러프레이징은 너무 중요합니다. 비슷한 의미를 바꿔서 냅니다.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아, 요 의미가 결국 이걸 의미하는 거지가 빠르게 빠르게 매칭되느냐 문제풀이 속도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동의하시죠? 간다. finance 따라합니다. 동사할 때 어떤 뜻이라고요? 이게 명사할 땐 재정이지만 동사할 때 재정적으로 돈을 대주다 지원하다 finance 그럼 뭐가 된다고요? 아하 지원해주는 건데 어떻게? financially support 그죠? 그래요 여러분 여기 minutes가 빠졌네요 minutes가 빠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위치하고 있어. 어떻게?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가까워. 많이 나오죠? close to. near. close to. near.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디예요? public. 넣어보겠습니다. transportation. 대중교통에. 오키도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주요 어휘 다시 내 머릿속에 넣습니다. situated just minutes from. 어떤 뜻이라고요? 가까워, 가까워, 매우 가까워. finance, 어떤 뜻이라고요? 말해보세요, 적어보세요. 자금을 조달하다, 돈을 대주다. near, 그죠? 동사일 때 가까워지다, 어디에 이르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했어요. 정리되셨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덩어리를 제대로 포인트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준비됐지? 여러분아, 있잖아. 복습이 되게 중요하다. 나랑 같이 열심히 해보고 다시 혼자서 눈으로 딱딱 굴리면서 한 단어 한 단어가 아니고 덩어리가 묶여서 해석될 때 실력이 콩나물처럼 빨리 자랍니다.